최근 이강인을 향한 프랑스 언론의 노골적인 차별과 비난이 심상치 않습니다. 급기야 오늘 엘리케 감독이 나서서 이강인에 대해 모르면 입 다물어라라고 옹호하고 나설 정도입니다. 계몽주의 사상의 시작으로 한때 유럽을 휩쓸었던 철학의 프랑스라는 자랑은 개뿔이다라고 비난받을 정도입니다. 언론사 기자들의 수준이 인종차별주의자들의 억지와 생떼의 밑바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인의 경쟁자인 우스만 덴벨레가 프랑스 국적이라는 것을 감안해도 너무 지나친 행패입니다. 결국 뿌리 깊은 인종차별이 이강인을 겨냥해서 쏟아내고 있는 꼴입니다. 그동안 시도 때도 없이 이강인을 비난하더니 지난 18일 리그 16라운드 경기 이후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난한 활약에도 불구하고 온갖 악담과 흠집을 내면서 최저 평점을 주면서 비난과 조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맑은 정신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혹평을 언론사 기자들이 적어대고 있습니다. 실제 부진한 활약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의도적으로 이강인을 흠집내고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축구신동으로 알려진 이강인은 10살이던 2011년부터 스페인에서 축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발렌시아 유스팀에서 성장했고 성인팀에서 라리가 데뷔전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발렌시아에서 내쳐진 뒤에는 마요르카에서 뛰어난 기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강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종차별 발언을 떼창하는 스페인 관중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일부 돌출 팬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인종차별을 즐기는 팬들을 상대하며 축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PSG로 이적해서 스페인 못지않은 인종차별성 비난과 조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 축구 팬들이 스페인에 있을 때 빨리 라리가를 탈출했으면 좋겠다. 스페인에서 어렸을 때부터 마음고생을 한 것이 마음 아프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을 탈출하고 나니 프랑스가 인종차별에는 프랑스도 절대 지지 않는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PSG는 릴스타드 피에르모루아에서 열린 릴과의 경기에서 1대1로 비겼습니다. 이로써 선두 PSG는 리그 8연승을 마감하며 승점 37점에 1위를 지켰고 극적으로 무승부를 일궈낸 릴은 승점 28점으로 4위에 올랐습니다. 이날 이강인은 준수한 활약을 했습니다. 풀타임을 소화했고 측면과 중원에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슈팅은 없었지만 88.6%의 패스 성공률과 키패스 2개, 크로스 성공 2개 등 공격의 활로를 뚫었습니다. PSG의 이날 유일한 득점이었던 페널티킥을 유도해낸 기점 패스도 이강인이었습니다. 공격뿐 아니라 16차례나 볼 경합에 나섰고 두 차례나 태클을 기록하면서 수비에서도 큰 활약을 했습니다. 결국 축구 통계 사이트인 소파스코어와 폼롬 등은 스탯을 기반으로 평점을 7점으로 비교적 높은 평점을 주었습니다. 후스코어드는 평점 6.8점으로 무난한 평가를 했습니다. 음바페가 7.2점이고 덴벨레가 6.8점이고 더 낮은 평점의 선수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프랑스 매체와 전문가들은 이강인을 겨냥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프랑스 매체 르파리지앵은 경기 직후 이강인에게 평점 3점을 주었습니다. 10점 만점에 팀 내 유일한 3점대 평점을 주면서 황당한 비난을 주장했습니다. 이강인은 이날 경기력에서 긍정적인 면은 도저히 찾아보기가 어렵다. 좋은 모습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찾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너무 애매한 모습만 보여주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반해 아쉬운 역할을 한 우스만 덴벨레에 대해서는 암울했던 팀에서 유일하게 제 역할을 했다라며 팀 내 최고점을 주었습니다. 덴벨레는 공격 포인트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날 두 개의 슈팅을 시도했지만 모두 골문 바깥으로 향하고도 높은 평가를 한 것입니다. 프랑스 방송 RMC 소속의 다니엘 리올로 기자는 이강인은 항상 나를 실망시킨다. 그는 교체 선수 수준에 적당한 수준이다라고 비하 발언을 했습니다. 이강인에 대한 이런 노골적인 타겟팅과 비난은 그동안 계속되어 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 열린 챔스리그 최종전 도르트문트전에서 이강인은 세 차례나 상대 골문을 위협하는 등 맹활약을 했지만 황당한 비난의 타겟팅이 있었습니다. 당시 품메르카토는 부정확한 패스가 이어졌다. 수비에 도움도 되지 않는 황당한 경기력을 보여주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게풋볼뉴스 프랑스는 이강인에게 팀 내 최저인 평점 3점을 부여하면서 이른 시간에 절호의 득점 기회를 놓치면서 엉성하고 낭비적인 플레이를 보여줬다. 또 여러 번 볼 소유권을 허무하게 넘겨줘 위험에 빠뜨렸다고 평가했습니다. 프랑스 블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척한다. 내년 2월까지도 PSG 수준에 다다르지 못할 것이라고 황당한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해설가 피에르 메네스는 우리가 기대했던 전진 패스 능력이 없는 선수다. 개성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플래닛 PSG는 이 비난을 받아서 프랑스 축구 전문가 메네스가 이강인의 자질을 의심하면서 과대평가되었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나친 이강인을 타겟팅한 인종차별적인 비난에 대해 PSG의 엘리케 감독이 직접 나섰습니다. 오늘 프랑스 언론 PMC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이강인을 PSG에서 처음 본 사람들은 섣부른 판단으로 평가하지 말아라라고 지적했습니다. 엘리케는 이강인의 재능과 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놀라운 수준이라면서 스페인 리그의 마요르카에서 이강인의 활약을 챙겨보지 않았으면 아는 척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강인은 한국에서 엄청난 스타이다. 그리고 PSG에서도 매우 중요한 선수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처럼 다양한 플레이가 가능한 선수가 없다라고 밝히면서 이강인의 활용 가치를 설명했습니다. 이강인은 왼쪽 윙어, 오른쪽 윙어, 왼쪽 미드필더, 오른쪽 미드필더로 뛰었다.
그는 전방에서 모든 포지션으로 뛸 수 있다. 심지어 이강인은 가짜 9번 포지션까지 소화하기도 했다. 이강인은 매우 높은 수준의 기술적 자질을 갖췄다. 수비 능력도 뛰어나다. 그는 희생정신까지 겸비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렇게 다양한 재능과 풍부한 성향을 지닌 어린 선수가 우리 팀에 있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다. 엘리케 감독의 인터뷰를 소개한 PMC 스포츠는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을 비난으로부터 옹호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이강인의 활약에 대해 많은 팬들의 타깃이 되고 있는데 엘리케 감독이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라고 소개했습니다. 프랑스 매체들의 일방적인 차별과 비하 평가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프랑스 소풋은 덴벨레는 이강인의 인사이드 패스를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위기를 자초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잦은 지각과 불성실한 태도로 많은 문제를 일으켜왔던 덴벨레가 도리어 더 심각하다는 비판을 한 것입니다. 릴전에서 이강인은 전반 20분 덴벨레에게 정확한 침투 패스를 전달했지만 덴벨레의 슛은 반대쪽 골포스트 옆으로 빗나가버렸습니다. 전반 41분에도 침투 패스를 넣어주었지만 공을 적극적으로 따내지도 못했습니다. 유럽 축구계의 인종차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심각한 불치병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인종차별은 유럽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에게도 심각합니다. 그동안 손흥민은 토트넘 내에서 해리케인을 편애하는 영국 팬들의 차별적인 언행에 큰 상처를 받아왔습니다. 해리케인이 뮌헨으로 떠난 최근에는 메디슨을 편애하는 팬들이 또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스케일이 남다른 손흥민이 상대도 하지 않으면서 도리어 주장으로 리더십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손흥민의 활약과 솔선수범에 모두 찌그러졌다라고 할 정도로 얌전해진 상황입니다. 결국 실력과 인성으로 유치한 차별을 눌러버린 것입니다. 이는 김민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민재가 없으면 수비가 뻥뻥 뚫리는 상황에서도 잘하느니 못하느니 말이 많던 뮌헨 팬들이었습니다. 김민재 역시 상종하지 않으면서 놀라운 실력으로 차별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강인도 현재 스페인 못지않게 차별이 심각한 프랑스에서 그러든가 말든가 실력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지나친 타겟팅과 비난에 대해 귀등으로 듣지도 않으며 놀라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갑자기 오늘 프랑스 언론에서는 이강인의 아시안컵 차출로 PSG가 심각한 상황에 빠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아시안컵 결승에 진출할 경우 이강인 없이 챔스리그 16강을 소화해야 할지 모른다고 우려한 것입니다. 웨스트 프랑스는 PSG는 2월 15일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 소시에다드와 붙는다. 한국이 결승까지 진출하면 이강인의 출전이 어려울 수 있다. PSG는 큰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엘리케 감독은 앞으로 2개월 안에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스포츠 전문 매체 디애슬레틱은 두 팀은 정면으로 붙어 서로를 압박할 것이다. 그러나 PSG는 높은 위치에서 압박을 받을 때 취약했다. 결국 소시에다드는 이강인이 없는 PSG를 강력하게 겨냥할 것이다 라고 우려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각종 인종차별 발언과 비하를 이겨내며 실력으로 파리 생제르맹의 주축 선수가 된 이강인 선수가 자랑스럽습니다.